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군락을 자랑하는 황매산 철쭉이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 해제로 벌써부터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과 합천 사이에 자리 잡은 황매산입니다. 산 전체가 선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철쭉이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황매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철쭉 군락지입니다. 축구장 70개 규모로 해발 700에서 900m 사이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평일도 탐방객들로 붐빕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내음과 꽃향기를 즐깁니다. 또 땀도 많이 차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마스크 안 끼고 오니까 바람도 직접적으로 느끼고 굉장히 행복해요. 지금 상쾌해서. 황매산 철쭉은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선홍빛 향연은 이달 중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황매산에는 아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무장애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합천군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교통카트를 준비했습니다. 주말과 평일 모두 오전에 탐방객이 몰리는 편이라 오후에 찾으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철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가 밀려서 뭐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가급적이면 뭐 오후에 한 서너 시에 그때 방문하시면은 주차도 가능하고 그 꽃도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축제는 취소됐지만 산청군은 대체 행사로 농특산물 판매 장터와 각종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